안녕하십니까. 테크니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나이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테크니컬 포토 채널의 나이프 리뷰 시간인데요. 네, 요즘에. 요즘 개인적으로 좀 업무도 좀 바쁘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지금 다양한 그런 영상들을 좀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 나이프, 저희 테크니컬 포토 채널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나이프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오랜만에 지금 나이프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커뮤니티라에다가 계속 나이프 리뷰를 위해서 나이프 여러 가지 입수를 하고 이런 거는 포스팅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나이프 이런 리뷰 영상을 찍으려면은 이제 좀 진득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좀 그게 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바짝 그동안 이제 질러놓은 나이프 리뷰들 이제 제가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나이프는 미국의 나이프 브랜드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저 택티컬 나이프 전문 브랜드 스파르탄 블레이드의 신형 나이프입니다. 소개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소개가 됐다가 이제 한국에는 최근에 수입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스파르탄 블레이드 에서 만든 빌하신 네스목 나이프란 제품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스파르탄 블레이드 하신 네스목 블랙 블레이드 블랙 스케일 리텐션 시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써 있고, 이제 스파르탄 블레이드 리뷰는 제가 몇 번 해드렸죠. 뭐 다양한 이제 좀 택티컬 전술 나이프를 주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나이프 브랜드인데, 역사는 짧지만은 그린베레 출신의 스태프들이 또 의기투합해서 만든 나이프 브랜드죠. 뭐 다양한 또 여기에는 또 주축을 하고 있는 좀 미국의 유명 나이프 디자이너 빌 하시, 그다음에 레스 조지 같은 분들이 아주 유려한 형태로 멋진 실용성과 디자인을 정말 동시에 갖고 있는 나이프들을 만드는 브랜드고, 이 제품을 오늘 소개하려면은 소개할 게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뭐 일단은 먼저 제품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네스목 나이프가 뭔지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 나이프를 디자이너 빌 하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고, 또 이 제품이 또 생산 방식에 대해서도 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빠르게 제품 설명하면서 이 나이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품 이제 먼저 박스 먼저 열어보면은, 네, 안에 나이프 본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인포메이션 책자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멋진 이제 대국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또 빌하시의 아주 대표적인, 정말 최근에 제가 지금까지 본 정말 대거 나이프 중에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시 대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이게 기본적 설명 나와 있는데, 열어보면은 뭐 제품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시면은 스파르탄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다가 아무래도 라인업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레이드를 세 개로 놓는 게 있거든요. 또 미국에서 생산했냐 아니면은 뭐 제3국에서 생산했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런 레벨을 그레이드를 설명하는 이런 재료가 있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스파르탄 블레이드가 또 그린베레드라고 아주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 제품을 먼저 이렇게 꺼내 보면은, 네, 제품 이제 플라스틱 칼집 안에 이제 나이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은 큼지막하게 메이드 인 USA 이렇게 형조기가 붙여져 있고,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칼집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은 네, 일단 여기 결합부는 이렇게 벨크로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 되어 있고, 나이프를 뺄 때 이게 무슨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요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제 딱 뽑혀 나와요. 단단하게 이게 결합되어 있고요. 그냥 빠지면 안 나오는데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아주 스무스하게 나이프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제품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제품 이름 스파르탄 블레이드 하시 네스목 나이프예요. 자, 하시 네스목 나이프.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프의 디자인은 또 미국의 유명 나이프 디자이너인 빈하시 선생님이 디자인한 나이프인데, 자, 그래서 네스목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을 빌하시가 했다는데, 그럼 네스목은 뭔가요? 자, 네스목 나이프란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나이프적으로 먼저 설명, 네스목 나이프라는 형태가 있어요. 데거가 있고 쿠크리가 있고 무슨 뭐 드랍포인트 헌터가 있고 뭐 카람빗이 있고 무슨 마체트가 있듯이, 그런 형태 한 가지가 네스목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제가 영상이나 사진을 처음 보여드리면은, 야, 이렇게 네스목이란 나이프를 검색해 보시면은 각종 해외의 그런 나이프 브랜드에서 네스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나이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국내에도 몇몇 브랜드에서 만든 네스목 나이프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스목 나이프가 뭔가의 한 가지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야? 무슨 뭐 그럼 네스목이 어떤 의미야? 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어떻게 그런 형태적인 설명이 아니고 이 네스먹 나이프라는 형태를 이제 먼저 디자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미국 서부 시대. 이 앞에 네스묵이라는 게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자, 이 사람이 뭐 하시는 분이야? 아주 이게 옛날로 내려가요. 1820년부터 1890년대까지 이렇게 살으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면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1860년대 이렇게 있었고 그때가 서부개척 시대. 한창 저희가 이제 서부 영화 많이 보면은 이게 서부개척 시대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인디언들과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보안관들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서부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딱 이제 화약식 총기가 개발이 되고 서부개척을 하면서 이제 영토를 넓혀가던 그 시대에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 활동가 아니면 야영 전문가 막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열차와 통신, 인쇄에 관련된 그런 게 발달하면서 그런 미국 내 그런 신문, 그런 아웃도어 관련 매거진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 계속 이제 어떤 사람이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글을 계속 기고하고 하면서 거기 이렇게 정규 필진이 된 거예요. 보시면 이런 참 재밌죠? 좀 자기의 그런 아웃도어 팁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재를 하니까 미국이 보면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숲에서 이런 데는 뭐 그 필드크래프트 활동이라던가 야영이라던가 이런 걸 하기가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은 거야.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길잡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블로거,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뭐 유튜버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계속 기고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돼요. 또 뭐냐면은 우리가 각종 뭐 영화 보면은 인디언들이 또 그런 걸 잘하잖아요. 미국에서 원주민들이 그런 야외 활동과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인디언 친구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정보들을 계속 이제 그런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쓰는 도구들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하면서 유명 해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료를 첨부하겠지만은 이제 몸이 이게 좀 나약하고 왜소한 스타일이었어요. 왜소한 스타일에 키도 작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본명은 조지 워싱턴 시롤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자기가 쓰던 장비들 이런 것도 많이 공개를 하고 사람들한테 정보도 알려주고 하면서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자 이분이 그때 썼던 필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바로 이제 네스먹이었어요. 길죠? 네, 네스먹이라는 필명으로 그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네스먹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찾아보니까 우드 드레이크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드 드레이크. 그래서 우드 드레이크가 뭐지? 그래서 다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우드 드레이크가 이게 새예요. 원앙이더라고. 보면은 이게 원앙이 한국 원앙은 이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원앙인데 얘네들 원앙은 되게 좀 무섭게 생긴. 미국 원앙 이런 게 아마 우드 드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 물새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드 드레이크. 그래서 이분이 다양한 자기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그런 거를 막 기고를 하면서 이제 유명이 되는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미국의 나이프, 미국 서부 시대의 나이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모비 나이프 같은 거를 많이 쓰니까 아주 큼직한 이게 나이프로 도끼처럼도 쓸 수 있고 뭐 마체트럭처럼 쓸 수 있고 이런 나이프를 그때 서부 시대 사람들은 많이 썼었는데 아 이분은 그건 싫다 이거야 너무 크고 번거롭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제 도끼, 양날 도끼, 그리고 작은 아주 접이식, 그때도 폴더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중형 사이즈의 이런 나이프를 자기는 이제 세 가지를 주력으로 쓴다. 이렇게 글을 기고하신 거예요. 보면은 이게 작은 나이프 같은 거는 이제 아주 섬세한 작업들.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 나이프겠죠. 뭐 간단한 요리를 한다거나 뭐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버드 앤 트라우트 같이 작은 이제 사냥물을 이제 해부한다던가. 이렇게 쓰는 이제 섬세한 작업을 하는 나이프. 그리고 도끼는 당연히 이제 각종 나무를 이제 쪼개서 나무를 베서 뗄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쪼갠다던가 할 때 당연히 도끼를 써야 될 거고 그죠. 그 보비 나이프보다는 이런 게 더 이제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중형 사이즈의 나이프. 요런 스타일의 그런 날길이가 크지 않은 이제 조그만한 그런 중소형 나이프를 자기는 애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서부개척 시대라던가 그런 와일드라이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사냥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제 해부를 하고 해서 가죽은 가죽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작은 나이프는 그렇고 이제 적당히 사이즈가 무겁지 않으면서 아주 크게 휘어야지만 스키닝 같은 걸 할 때 좀 편리하잖아요. 스키닝을 하기 편리하고 또 살짝 앞으로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면서 도끼 빼기는 좀 뭐하고 좀 자잘하게 초핑이라던가 약간 바토닝 같은 걸 할 때 쓸만한 그런 요런 중소형 사이즈 나이프를 이제 네스멍 나이프라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네스멍 나이프라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아웃도어 활동이 아주 뭐 1800년대부터 지속이 됐지만은 1800년대 아웃도어 환경과 지금의 아웃도어 환경과 뭐 약간 좀 분명히 여러 가지 도구와 그런 기술들이 발전했겠지만은 또 아웃도어 그런 필드에 대한 본질적인 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또 미국이라던가 뭐 전 세계에 또 부시크래프트를 좋아하고 그런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자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남긴 나이프의 유산 중 한 가지 이런 네스멍 나이프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프 센터라던가 블레이드 HQ 같은 그런 대형 나이프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스멍 나이프를 검색하면은 정말 다양한 네스멍 나이프들이 크고 작은 폴더, 픽스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조금 조금씩 이제 디자이너와 그런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동일한 그런 형태적인 거는 약간 벨리라 그러죠? 아주 배가, 벨리가 아주 크고, 크게 휘고, 약간, 요런, 스파인 부분이, 칼등 부분이 살짝 올라온, 요런 느낌의 나이프들을 전반적으로 네스멍 나이프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네스멍 나이프는, 많은 아웃도어맨들이 아주 좋아하고 활용하기 좋은 그런 나이프의 형태인데, 자, 이것이 바로 스파르탄 블레이드의, 빌하시 선생님이 만든 제품이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에 이제 출시한다고 이제 공지가 됐고 본격적으로 출시를 해서 한국에는 최근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나이프 리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뭐 나이프 디자인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스파르탄 브레이드 TT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빌하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미국의 그런 나이프 디자인의 대가예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나이프 디자인을 해오면서 정말 뭐 그린벨이라던가 퍼시픽이라던가 정말 진짜 여러가지 나이프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업계에 뭐 최고의 거성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계신 분입니다. 폴더 나이프, 하시 폴더 이런 것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스파르탄 블레이드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지 꽤 됐죠. 아주 다양한 그런 나이프들, 디펜사, 하시 대거 등등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하셨는데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에 그, 이, 네스멍 나이프를, 이제, 빌하시 선생님의 친구한테, 약간 프로토타입을, 이제,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분이, 공개를 해가지고, 이거를, 야, 내가 빌하시 선생님한테 이 나이프를 선물을 받았다. 하니까, 와, 그거를 본, 이제, SNS에 올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나이프맨들이, 야, 형태가, 물론, 이제, 네스멍 특유의 그런 실용성도 잘 갖추고 있으면서, 또 빌하시 나이프 특유의 그 핸들 디자인이라던가 그 절제미 그리고 실용성 이런 거를 너무 잘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보고 대량 생산하거나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좀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스파르탄 블레이드와 빌하시 선생님의 콜라보로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파르탄 블레이드의 나이프 그레이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최고급 브랜드가 있고 이제 프로페셔널 브랜드가 있고 약간 이제 그 대중성을 이제 따지고 이제 제3국에서 만든 라인업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페셔널 그레이드란 이제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스파르탄 블레이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이프 유명 나이프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아직은 스파르탄 블레이드가 그렇게 큰 규모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업은 아니에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스파르탄 블레이드의 뭐 최근에는 좀 염가파 모델이 나오겠지만은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이제 메이드 인 USA의 그런 고급 고가의 나이프만 주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좀 질도 좋지만은 이제 양적으로도 많이 팔 수 없냐라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이 업체라고 그렇게 안 팔고 싶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라인업을 확충하려면은 나이프 브랜드로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또 나이프 대형 나이프 또 브랜드라고 하면 또 케이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 해병대 나이프로 유명한 케이바가 이제 스파르탄 블레이드하고 협업을 한 거야. 케이바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 대신 미제 나이프고 동시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케이바의 팩토리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업이 있고 그 대신 케이바 나이프가 그 디자인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케이바 나이프 이외에는 뭔가 좀 대표 쪽으로 할 만한 나이프가 없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니네 라인업을 좀 써서 좀 우리 스파르탄 블레이드의 좀 멋진 제품을 좀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나이프가 스틸이 109 스틸이에요. 109 스틸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탄소광 계열의 그런 나이프입니다. 아마 K바도 109 계열 아니면 탄소광 계열 좀 저렴하지만은 이제 내구성 좋고 지금 그 대신 녹이 약하니까 이게 코팅을 한 형태의 그런 나이프가 K바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제품 하시 네스먹 제품하고 그다음에 쿠크리 제품하고 또 이제 빌하시 파이터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K바의 라인업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미국 가격으로도 130불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 되게 잘 나온 거죠. 스파르탄 블레이드 나이프 가격 이제 미국 생산으로 한 건 되게 비싼데 가격이 뭐 일반적인 K바 정도의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품질이 이게 나쁘냐? 아, 아닙니다. 이 제품 저 이거 받아보고 정말 놀랐어요. 품질도 뭐냐 스틸 같은 거야. 뭐 109 스틸을 했지만은 뭐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또 빌하시 선생 특유의 아주 그냥 손에 녹아드는 이 어그노믹한 요 핸들 그립하며 또 또 빌하시 선생님이 정말 이 블레이드 형태를 이렇게 정말 잘 뽑아요. 그러니까 괜히 거성이 아니야. 보면은 픽스 나이프 같은 게, 자, 보면은 이제 실용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활용성도 좋고, 동시에 그 묘한 그 택티컬함, 그 전술적인, 또 아주 이게 좀 착해 보이지만은 아주 약간 그 전술적이고 살벌한 그런 군용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빌하시 나이프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보시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보기에는 착하게 생겼는데, 막상 잡아보고 써보면은 이게 아주 약간 살벌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빌하시 디자인은 정말 많은 팬들, 저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매니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 이 제품 한번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 보면은 가격도 좋고, 형태도 보면은, 다른 네스먹 나이프들 보면 형태가 너무 좀 둥글둥글하게 지고, 이제 커브를 너무 좀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도 볼록한 형태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야, 저거 쓸 수 있냐? 물론 뭐, 쓸 수는 있겠죠. 뭐, 진짜 뭐, 필드라던가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뭔가 좀 너무 오리지널 형태에 좀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나름의 그 멋이라던가,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빌하시 선생님의 이 디자인, 그 스파르탄 블레이드 나온 이 네스먹 나이프는, 뭔가 형태가, 분명히 아웃도어 그런 필드 크래프트 형태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태지만은, 이 느낌이 그 뭔가 그 스파르탄 블레이드 그 빌하시 디자인의 디펜사라던가 퍼시픽 같은 그런 형태의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느낌은. 그래서 전 이 제품 봤을 때 야 그냥 봐도 뭐 아웃도어를 약간 가장한 뭔가 좀 택티컬 라이프 같은 느낌도 좀 났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잠깐 비교해 보시면은 스파르탄 블레이드에서 나온 이제 또 아주 본격 전술 라이프인 이게 디펜사고 보시면은 형태가 일단 사이즈는 작잖아요. 사이즈는 작지만은 이 핸들 부분이나 이런 쪽은 아주 이제 많이 이제 닮았습니다. 예, 특히 핸들 부분 같은 데가 디펜사 같은 경우도 그립감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근데 싹 잡히면서 뒤에 진핑 부분, 그 다음에 요쪽 버트 부분도 살짝 튀어나오면서 핸들 형태가 3D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놓치지 않게 뒤를 이렇게 놓치지 않게 받쳐주고 약간 뭐 그런 이름이 열렸겠죠. 뭐 초핑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을 꽉 잡고 있으면은 이쪽이 딱 이제 걸려주기 때문에 손에 놓치거나 그런 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너무 좀 잘 잡아주는 형태. 그런 부분을 이 네스먹 나이프도 아주 잘 캐치를 해가지고 뭐 그립감 뭐 너무 훌륭해요. 이거 120불짜리 칼인데 그립감 너무 훌륭하고 이 뒤에 버트 부분도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3D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블레이드 형태도 보면은 이제 살짝 이렇게 네스먹 나이프가 이제 약간 둥근 형태지만은 디펜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예리한 그런 전투 나이프라고 볼 수 있죠. 테는 이제 네스먹이 조금 더 짧아서 핸들링하기 좋고 여러 가지 아웃도어 활동도 스키닝 아니면 우드 작업 같은 거 하기 좋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놨고 이 제품은 뭐 확실하게 뭐 전투 나이프다 보니까 약간 블레이드 형태의 그런 방향성은 완전 다르지만은 그 묘하게 그런 빌하시 디자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프 패밀리 라인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프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와 그런 브랜드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이프 자체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 나이프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아웃도어 필드 활동에서 사용하기 좋은 딱 미드 사이즈 형태를 만들었어요. 칼날 길이 이제 15cm 이하에 칼날 길이가 한 12cm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두께도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얇지 않고 한 4mm, 한 5mm 정도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놨고 칼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95 크롬 바다늄 스틸을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뭐 탄소광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성질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이라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충격에 강하고 이제 아주 칼날이 예리하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대신 이렇게,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했어요. 아마 에폭시라던가 각종 무슨 수지 계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검은 코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코팅을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그런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이 엣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만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이제 사용 후에 깨끗이 닦아주시고 건조하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사용하신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코팅 같은 경우는 고급 코팅은 아니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은 이게 벗겨집니다. 벗겨질 수밖에 없는 코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갖다가 무슨 최대한 저는 요 정도 되는 나이프 같은 경우는 입에 들어가는 것만 좀 많이 조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좀 깨끗하게 관리하면은 뭐 괜찮긴 하지만은 사람이 좀 느낌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을 가공하거나 그런 데만 쓰지 않으시면은 뭐 충분히 아웃도어 필드 환경에서 쓰신 데는 정말 지장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핸들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염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G10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건 아니에요. 인젝션 몰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 이거 G10으로 깎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약간 플라스틱 특유의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이 한번 사이드로 이제 체커링을 해놨잖아요. 특유의 그런 미끌거림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요거 잡았을 때 미끄러짐이란 거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 네스먹 나이프가 스파르탄에서 나오니까 그 베코 나이프에서도 베코 나이프 제가 옛날에 하프 나이프 한번 리뷰했잖아요. 그런 딱 형태의 네스먹 나이프가 나온 거야. 제가 자료를 처음 보냈는데 그 대신 그건 또 이든 베커가 나름 또 지금 그 세계에선 좀 이름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핸들 부분은 그냥 변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그 베커 나이프는 핸들 쪽이 조금 미끈미끈하거든요. 이런 게 처리를 이제 사선 처리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 그리고 또 이제 핸들이 좀 입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젝션 이제 몰딩으로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핸들 형태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또 미끄러짐 정말 덜하고 이 진핑 부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제 나이프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이 뒤에 제 랜야드 홀이 있어가지고 이제 필요한 랜야드 거시면 되고 나이프가 그 대신 보면은 조금 묵직해요. 사이즈가 큰 나이프가 아닌데 이렇게 잡아보면은 살짝 묵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사진 첨부하게 됐는데 이 핸들 부분을 풀어봤어요. 핸들 부분 풀어보니까 한 요 정도쯤 되는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핸들, 탱안을 이제 약간 파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뭔가 이게 뭐 생산 비용?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않고 뭐 여차하면은 이런 아웃도어 나이프들은 이렇게 끝에 잡고 이렇게 초핑 좀 해줘야 되거든요. 초핑 좀 해주려면은 약간 무게가 좀 있는 게 이렇게 초핑할 때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밸런스를 살짝 묵직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밸런스 홀 처리는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프의 특징을 정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나이프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그런 아웃도어 필드 나이프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전 이거 맨 처음에 볼 때 진짜 이거 아웃도어 픽스 나이프 거의 끝판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여기다가 칼집 이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칼집 보시면 여기 딱 메이드 인 USA 딱 써있죠. 써있고 또 이제 칼집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카이넥스 아닙니다. 이제 플라스틱 몰딩으로 찍어 만든 건데 요거도 처음에 보여드렸지만은 나이프 딱 들어가면은 보세요. 여기에 딱 걸려요. 딱 걸리면서 빠지지 않고 사용할 때는 여기 싹 눌러주면은 바로 튀어나와요. 때문에 이제 가격 대비 아주 그냥 칼집도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 뭐 약간 스트랩 연결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지만은 조금 이제 이거 갖다 좀 내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나사 푸셔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뭐 택티컬용으로 뭐 쓰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전술적 용도로도 잡을 때 괜찮을 것 같고 하니까 빼가지고 이제 군장에다가 이쪽 웨빙 넣어가지고 바로 직결로 결합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나이프 같아요. 네. 제품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제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제품들 진짜 기대한 만큼의 그런 퀄리티와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이 일단 미국에서 130불 정도인데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리긴 올랐죠. 많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또 20만 원 초중반쯤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조금 좀 환율만 낮았으면은 아 정말 진짜 좀 20만 원 내에만 구입할 수 있으면은 정말 강력한 그런 좋은 나이프라고 해드릴 수 있는데. 약간 2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고민 될 것 같아요. 되게 또 요즘에 20만 원대쯤 되는 뭐 S3092라던가 무슨 뭐 그런 고급 스틸을 쓴 나이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그냥 정말 필드로 쓰겠다. 필드용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또 SRK 같은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난 그냥 디자인이고 뭐 모르겠고 그냥 실사용으로 갈래 하면은 뭐 그런 저렴한 나이프를 쓸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좀 비용을 더 추가하더라도 그래도 유명 나이프 디자이너 빌 하시 선생님이 디자인을 했고 또 거기다가 좀 더 고급스러운 칼집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런 블레이드의 활용도 그다음에 밸런스 핸들 그립감을 갖고 있는 제 나이프를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은 아 저는 이제 이런 빌 하시 디자인의 정말 스파르탄 블레이드 하시 네스먹 정말 이건 진짜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칼이에요. 아, 진짜 좋습니다. 이 제품 갖다가 정말 뭐 나무 같은 거 막 깎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최적의 나이프 같아요. 아, 네. 조금 더 좀 환율 떨어져서 국내에 좀 저렴하게 수입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네. 이 제품 이제 약간 필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나이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금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좀 일상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프 리뷰를 좀 늦었는데 제가 이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리뷰할 나이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멋진 나이프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